성공성 발사체 우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 발사일 이내인 6월 21일 화요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2, 엔진 점화 1위. 15시 59분 59.9초에 이륙한 우리호는 16시 14분 35초에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연소기 연소 불안정 해결하느라고 거의 한 1년 넘게 저희가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던 때고, 추진제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 공정이 확립이 안 돼서 발사체 그림이 안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5톤 엔진 첫 연소 시험 1.5초를 했었는데 그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나고요. 가장 그 두려우면서도 가장 정말 안도를 했던 때는 이제 저희가 1단 QM 모델을 이용해서 연소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작년 초였죠. 우리호 이제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결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주로 가서 뭘 할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뭐 구속 발사체라든지 이런 어떤 거를 개발할지 하는 것들이 다 열려있는 상태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 특히 꿈나무들이 과학 기술에 많이 관심들 가지고 그렇게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집 가정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